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담당 변호사가 진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스픽스는 새로운 녹취록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. 여기에는 대통령이 두 명이라는 증언과 용산 이전에 무속적 요소가 개입됐다는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청와대 가면 돼진다를 들었던 내용도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4시 스픽스는 이 녹취와 증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명태균 씨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듣겠습니다. 이 그 알량한 욕심에 그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. 씨.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 공천 줬대. 내가 여사 집안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그 어째 뻔했노?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자세한 내용 오늘 오후 4시 스픽스 긴급방송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.